말씀하시기를 사심이 공하여야 공심이 나고 공심이 나야 단합이 되며 단합이 되어야 시방을 화하는 참 주인이 되나니라.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본래에는 큰 것도 아니요 작은 것도 아니지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으면 능히 큰 것을 이루고 아무리 큰 것이라도 흩어지면 마침내 작은 것이 되나니라.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에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그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저 하늘과 땅을 보고 저 바다를 보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말씀하시기를 천지 만엽으로 흩어진 마음을 본래의 성품에 돌이켜서 일심이 되게 함은 곧 마음의 단결이요. 가곤의 마음이 일심이 되어 단란하고 화평하게 살도록 함은 곧 가정의 단결이요. 흉금을 토로하고 생사를 같이하여 동심 합력하게 함은 곧 동지의 단결이요. 의식 용도의 낭비를 막고 근검 절약을 장려하여 공익의 큰 재단을 조성하는 것은 곧 정제 단결이요. 우리 대도 정법으로 세계 인류를 지도 교화하여 동기 일체를 실현하자 함은 곧 세계의 단결이니 인격은 반드시 마음의 단결로 향상될 것이며 가정은 반드시 가족의 단결로 융창할 것이며 단체는 반드시 동지의 단결로 발전될 것이며 공익기관은 반드시 정제의 단결로 조성될 것이며 세계는 반드시 인류의 단결로 크게 발달되리라.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중근기의 단합은 모래와 같아서 아무리 모아놓아도 낱낱이 부스러지고 하근기의 단합은 진흙과 같아서 낯은 가늘지만 뭉치면 덩이를 이루고 상근기의 단합은 큰 바위와 같아서 그대로 큰 단합을 이루나니라.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도 낯이 없고 허공도 낯이 없어서 항상 잘 단합하나니 우리가 단합하려면 마음의 낯을 없애고 오직 지공무사한 자리에 돌아가야 하나니라.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큰 단합은 우주의 원리와 합치되므로 그 위력이 천지로 더불어 갔나니라.